닭 삶으셨어요? 어. 와. 빠르다. 양이 많아서 살짝 밑간 해놔야 돼. 어. 개별적으로 조금씩 볶을 거면 상관없는데 그럼 여기다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소스를. 어. 그러면 살짝 밑간 해주는 게 좋아. 누, 다진 것만. 오빠. 아, 냄새 좋다. 고현아, 우리 고기 사온 거 어디 갔지? 그러게. 어, 우와, 그럴싸해. 꼭지 따고 씻어. 하나만. 자, 이거 한 통 저기서 갈아. 저기로 한쪽으로 저게 찌꺼기 같은 거 나오잖아. 그걸 모아야 돼. 그걸 쓸 거거든. 찌꺼기 같은 거 나오잖아. 그걸 모아야 돼. 그걸 쓸 거거든. 국물도 쓸 거고. 조개면 이것도 조개. 토마토도 괜찮을 것 같아. 다 같이 그냥 한 번에 넣어도 되죠? 어차피 섞는 거 아닌가? 어. 철이야, 이것도 넣어. 어떤 거요? 주스에다가. 이것도 다 한 거. 이것도 다 해요? 그 저 토마토하고 당근 갈아 놓은 거 여기다 넣어버려. 가져갈까요? 됐어. 자, 소스 들어간다. 생 토마토. 그거 무슨 소스예요? 미트 소스. 오, 파스타용. 은치. 야, 진짜 내가 이거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쓸 일이. 월계수. 와, 냄새 좋다. 냄새 죽인다. 와, 와, 진짜 냄새 진짜 좋다. 다 됐을 거야, 소스는, 이제. 아, 생토마토 넣으니까 확실히 신선한 맛 확 나서 좋다. 맛있어? 응. 오, 소스 맛있는데요? 맛있지? 응. 어머, 신기해. 뭘 신기해? 다 아는 거 넣는데. 제가 비빌게요. 이거 뭉텅이로 돼 있는 걸 다 으깨야 돼. 으깨서 잘 섞어야 돼. 지금 소금도 들어가서 치대지는 말고 잘 섞어줘. 이 정도면 다 섞은 것 같은데요. 그래? 치대지는 말고, 치대지는 말고. 야, 치댈 필요는 없어. 아, 그래요? 그럼 안 치댈게요. 치댄 거하고 안 치댄 거하고 이따 네가 비교해봐. 왜냐면 햄버거 네가 만들 거니까. 햄버거 내가 만들어? 햄버거 패티 네가 붙일 거니까. 아니, 형님 뭐 하세요?
아니 백패커인데 왜? 야 백패커의 백이 내 백이 아니야 등백이지. 내가 올 때 형님 성이 백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저 백을 안 맸을 거야. 내 잘못이라는 거야? 아니 아니. 성은 어쩔 수 없는 거니. 원래 이는 가도 이거 있을 수 있어. 피클 다 져놓은 거. 와 대박이다. 여기에다가 찰랑찰랑. 이네 여기 LA 여기 어디라고? 여기 LA 지금 그 상태 네가 굽기는 편한데 치즈 올리고 이러면 치즈가 사이로 쑥 내려가고 이런 게 있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이쁘지 않아도 사이가 벌어지는 게 낫지. 네. 러프하게. 와 진짜 맛있다. 네가 햄버거 일단 해보면 알아. 그래, 시켜야지. 네. 내가 시켜줄게. 네. 그릇 하나만 줄래. 그릇이요? 어. 햄버거에 올려주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신 있어? 훨씬 맛있어지. 그렇죠. 이 녀석들, 이 씨름부 녀석들.
고로케 만든 거야. 치즈. 원래 치즈 스틱 하기로 했었잖아. 감자 고로케에다가 치즈 넣어버리는 거야. 대환이 때문에 새로운 메뉴가 하나 생겼어. 야, 대환아, 너 때문에 만들어낸 메뉴다. 오, 뭐예요? 감자 그룹에다 치즈 스틱 있어. 오. 불 지켜봐. 불이요? 어. 또 왜? 왜? 잠깐만. 좋죠. 했니까. 야, 딘딘아, 숟가락 깎아서 이거 먹어봐. 뭐 생각나나? 뭐야? 먹고 나서 딱 생각나는 음식을 얘기해봐. 그럼 내가 뭐 하려는지 알걸? 리조또? 오므라이스. 아, 우와! 어, 그 맛이 나네. 그 맛이 나요. 미트 소스 잘 활용하면 오므라이스 맛있게 할 수 있어. 진짜 그 맛 난다. 그렇지? 네. 여기까지는 되지? 네. 내려. 네가 주고 싶은 만큼. 뭐야, 안 나올까? 알았어? 됐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자, 딘딘아, 이건 하겠지? 그건 하죠. 이것도 부담 안 되지? 그치? 그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다 할 수 있을 우습지? 것 같아. 우습지?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지? 우습지?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마술, 네가 내고 싶은 모양 내. 아유. 이쪽도 이렇게 하나 갖다 주고 오므라이스 먹을 사람하고 주면 돼. 냄새. 한 장 더 드릴게요.
특히 이제 춘장을 기름에 한번 볶아주는 거야. 기름 충분히 넣고 이래야 약간 밖에서 사 먹는 짜장 맛이 나거든. 집에서 아무래도 맛이 안 나는 게 그래서 그래. 기름에 안 볶아서요? 충분히 이렇게 해갖고 기름 좀 따라내고 밀폐통에다 보관해놓으면 오래오래 쓸 수 있어. 필요할 때마다. 야, 짜장에 양파를 넣으면 무슨 맛을 먹어? 스님 혹시 오신체라고 오신체라고 이게 이제 오신체란 것이 인도에 가면 홍거 네. 홍거라고 있고 부추 마늘파 I don't wanna be broke when I D.I.E. Wanna be living it up in V.I.P. Tryna get in the club, they wanna C.I.D. Want me to wear nice shoes and a T.I.E. I've been working and getting by, but that ain't enough to satisfy. Cause I got dreams for you and I. So 짜장면에 제일 중요한 건 고기, 양파, 다 빠지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양파 빼고 짜장면 세계 최초네. 양파가 없으면 어떡하지? 형 또 뭐 해야 되죠? 아무래도 오신체라 안 넣었으면 하는 것 같아서 아마 최초로 양파 안 넣은 양파 안 넣은 짜장면이 완성될 거다. 대신에 저 양배추. 양배추. 양배추 자기야? 저번에 그 파스타 할 때처럼 자기야 자기야. 아까 누가 딘딘 두부 덜지 않았냐? 열어봐. 이제 좀 많이 끓는 것 같아. 열어. 자. 네, 조심하세요. 조심해. 네. 고기 만드는 거야 지금. 가짜 고기. 간 고기처럼. 그 전에 두부로 짜장면을 몇 번 해봤는데 조금 아쉽거든. 식감도 좀 아쉽고 고기라고 소가 주는 거지 두부 맛이 났는데 와 냄새. 으깨는 두부 튀겨서 네. 고기로 착각하게 사기치는 거야. 노릇노릇 튀기는 거야. 네. 잘 풀어줘. 색깔 나오려고 그러네. 색깔 나오네. 이렇게 엄청 뜨거워져 있죠. 식감이 고기는 거랑 똑같아지지. 유니 짜장. 이따 먹어보면 알지.
표고버섯 가루. 사람의 소스 간 좀 봐. 간이요? 짜네, 진짜. 오호! 상당한데요? 신기해. 이거 내가 아까 오다가 연구해본 거 안 한 거 해보려고. 그런데 실패할 수도 있어. 나 지금 머리로만 해본 거라. 표고버섯 가루, 소금, 반죽을 하는 거야. 아, 밀가루 반죽하듯이. 물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응. 이야, 이게 뭐야, 음식은? 이렇게. 처음엔 부드럽게 힘을 넣고 태극권 하듯이 반죽이 잘 됐다 싶으면 손에 안 묻어나기 시작해. 오. 어우, 질겨졌네. 어떤 완성형을 원하시는 거예요? 꿔바로 먹어봤지, 꿔바로. 네가 원하는 탕수육의 모양을 만드는 거야. 얇아야 돼. 테스트해볼까? 계속 뒤적이 뒤척뒤척하면 되죠? 노릇노릇할 때까지. 왜 튀겨지는 게 맞아, 이게? 노릇이지가 않네. 아, 근데 이게 튀기면 안 되는데? 꿔바로우는? 완전 망했는데, 꿔바로우는? 이게 어떻게 탕수육이야? 뭔가 탕수육은 실패할 것 같은데. 자, 잘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먹어봐. 와! 우와! 이게 지금 잘못 튀겼지? 짱 늘어나네? 맛있지? 네! 야. 우와, 신기하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와. 우와, 진짜 찹쌀 탕수육 같아. 근데 찹쌀 안 넣은 거잖아. 찹쌀이 아니고 전분이라잖아. 그러니까. 진짜 그 맛이 나네. 신기하다. 가짜 고기. 와, 역시 홍콩 반점 아저씨. 와, 멋있다. 어, 색이 나오네. 언제 나오네? 지금 몇 시요? 지금 10시 반이야. 두부하고 전분. 버섯들이 있으니까. 자, 자. 와. 이제부터 고기를 만들어야 돼. 얇게. 두꺼우면 안 된다 그랬지? 두꺼우면 터져요. 내 걸 왜 봐. 아니요. 지금 두껍게 있는 거 터지는 거야. 약간 잘 튀겨진 고기 색깔이 나오는 거 같으면 이렇게 튀기면서 노릇노릇해진 거 건지면 돼. 야, 탕수육 소스 하면 진짜 탕수육이 더 바로 같겠다. 빨리빨리 넣어야 돼. 색깔 막 나온다 이제. 11시에
국수 삶어. 네. 엄마! 네. 그쵸? 엄마! 그쵸? 엄마! 그쵸? 괜찮아? 네. 와, 아, 기름 엄청 튼데, 이거. 형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얘네가 터지네. 그죠? 어씨, 이거 어떡하지? 어씨, 너무 무서운데? 어씨, 너무 무서운데? 얘네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 부어버리네. 이거 다 다져요? 응. 너무 곱게 다질 필요는 없어. 예. 잘게 이렇게 썰어준다는 개념으로 하면 돼. 예. 네. 있잖아요? 정립 싹 한 다음에 예. 고추를 좀 다지자. 고추요? 청양고추. 몇 시요? 11시 25분이요. 아슬아슬해. 우리 여기서 만두 빚을게. 여기는 만두 빚어봤어? 아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을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가운데만 일단 붙이면 성공한 거야. 그래서 그냥 대충 붙이면 돼. 오, 이쁜데요? 그럼. 자, 우리 만두 20개만 싸면 돼. 예. 1인당 하나씩. 진짜. 물. 어, 야, 잘 만든다. 세우는 게 중요하다. 아, 아쉽다. 아, 손가락. 이 형님 이렇게 세워. 예. 자, 맨 씨. 35분입니다. 자, 각자 이제 위치로. 위치로. 한 명은 면 데쳐야 되고. 면 데쳐서 원래 그릇에 넣고. 한 명은 짜장 붓고. 한 명은 짜장 붓고. 이거 또 태우면 큰일 난다. 네. 나한테 와서 얘기해야 돼. 물 봐야 돼. 불 제일 세게 해요? 응. 그다음 밑에가 좀 익으면은 물 봐야 돼. 그거는 3분의 1 차게. 찬물이야? 네가 삶을래? 너 이거 또 태우면 큰일 난다. 딘딘. 네. 만두에 목숨이 걸렸다. 보통 만두를 한쪽 면을 지금 이것처럼 교자를 굽고 물 벗어 뚜껑 덮어서 이렇게 쪄주듯이 굽는 거예요. 그래서 야끼 만두라고 그래요. 만두가? 근데 만두가 그것마저 망치면 큰일 난대. 이게 언제 익을지 모르니까. 응. 만두 잘 돼가, 딘딘. 네. 형님, 이게 물이 아예 없어질 때까지 해요? 그럼. 그래야 노릇노릇해지지. 네.
세 개 다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거든. 그 소스를 베이스로 쓸 거고, 그 소스를 베이스로 쓸 거고. 만능 간장을 만들어줄래? 만능. 중국식 만능 볶음 소스. 우리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토마토 그럼 착즙한 다음에 나오는 주스도 같이 모아요? 주스도 모으고. 네. 양파 다진거 몇 개? 세 개. 세 개. 그다음에 너무 곱게 안 던져도 돼? 네. 머리. 아야, 너무 안 던져도 돼. 예. 중국 칼로 마늘 좀 땅 쳐갖고 굵게 좀 다져줄래? 땅 쳐서요? 아. 어, 감사합니다. 자, 그 마늘 좀 줘. 마늘 좀 여기다 넣어줄래? 확 시원하게, 시원스럽게. 아우, 좋아요. 아이고, 시원하다. 야, 그래도 칼 쓰는 기계가 있으니까 편하다. 진짜. 잘했어. 아직 더 해야 돼. 저거 건더기하고 주면 돼. 이제 됐어. 그냥 저거, 아주 잘했어. 그냥 저거 꺼내드릴까요? 파프리카 가루. 이거 안 매운맛 나는 파프리카 가루. 불금비도 넣고 가야지. 그렇지. 좋지. 오, 그래. 식감이 적당하네. 하나도 안 매워, 파프리카랑. 고기 넣어볼까요, 형, 이제? 보자, 봐봐. 오케이. 얼마나 익힐까? 너라도 너라도 돼. 그냥 타기 전까지. 네. 사면을. 어우, 저 좋아. 야, 비프야, 너 한국까지 와서 고생한다. 부르기뇽. 맛있는 냄새 나요. 어디 부위예요?
그거? 앞다리 전각. 질기지 대신. 대신 이게 푹 요리하기 좋죠. 육즙이 강해서 맛있고. 아주 아름다워요. 뜨거워. 야, 감자하고 당근 좀 썰어라. 크게요? 자, 비결 나간다. 통합 소스 나가신다. 잘 섞어주세요. 이거 다 듣게요, 뚜껑. 부글부글 끓으면 이게 이제 한 시간 지금 끝까지 다 해야 돼. 시간 다 써야 돼. 야, 그냥 봐도 맛있다, 야. 야. 오, 프랑스가 느껴져? 뭐야 이거? 야, 너무 맛있는데? 근데 맛있어? 이거 모닝롤빵 같은 거랑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와, 형이 식빵에 찍어 먹으면 죽겠는데요? 그치. 그러니까 밥이랑 먹어도 맛있어. 갈비찜 부위장이다. 아, 이거 진짜 죽인다. 이거랑 바게트 같은 거랑 딱. 네, 기가 막히지. 이거 프랑스 거라고요? 애들이 와서 이거는 배워가야 될 것 같은데? 야, 아직 덜 된 건데? 버터가 들어가야 살이 찌지. 와, 진짜 먹음직스럽다. 지금 몇 시요? 2시 50분! 그럼 비프 됐고, 빠에야가 남았네. 여기다 부어줘. 결사지 않냐? 아, 바이아인데? 거의 스페인인데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근데 거의 스페인인데요? 그렇지? 예. 네. 머리.
닭고기 사실이요? 와, 닭이에요, 닭? 어. 맛있겠다. 우린 해산물 넣는다고 생각하잖아. 아니면 원래 토끼 아니면 오리나 닭 이런 거 가금류 많이 넣어. 그래서 가능하면 정통에 가깝게. 가능하면 욕을 덜 먹게. 스페인 사람이 혹시 보더라도 욕 먹지 않을 정도로. 저게 긴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섞어주세요. 우와, 신기하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원래 우리 씻어서 밥하잖아. 근데 빠야에는 생쌀을 넣어. 그래야 육수를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현진아, 이거 밥 안 타게 살살 섞어줘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리고 물이 부족하다 싶은 물 좀 조금씩 붙여주면 되고. 네. 예, 어쩔 수 없이. 약간 우리 밥보다는 약간 좀 씹히는 감이 있어야 돼. 약간 들된 밥 느낌이 나야 돼. 꼬들 밥보다 더 꼬들하게. 잘 돼가? 네. 물 넣어서 좀 드리고. 오케이. 소금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나 좀 더 짜다고 할까 봐. 자, 이럴 때는 물에다 소금을 타. 네. 그래서 녹여. 그다음에 아까 뜸들이듯이 물 살짝 부어주면서 하는 거예요. 이물 바꿔서 섞어주면 이제 끝이지. 이건 근데 언제까지 해요? 거의 다 끝났어. 네. 줄여. Ladies and gentlemen, are you ready? Are you ready? Get ready, now. Get ready. 이 음식은 이태원에서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이런 다양한 메뉴는? 야, 배 위에서 이런 걸 먹다니. 일명 시칠리아 사람들의 피자 스피치오네. 뭐 피자라기보다는 피자빵입니다. 피자빵 생긴 게 스폰지같이 생겼어요. 식감도 스폰지 같은 것 같아요. 약간 일반 피자에 비해서 굉장히 빵이 두껍습니다. 아까 후라이팬에 있었는데 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거를 이렇게 썰어. 4등분이요? 어. 썰어서. 네. 이렇게. 뚜껑 닫아! 바닥에 깔기도 하는데 그렇게 깔면 너무 젖어서 완전 엉터리 될까 봐 옆으로 놓고. 근데 원래대로 그걸 약간 살짝 팬에 구워서 옆으로 돌려놓는 게 낫긴 한데. 이렇게 해서 세 판을 세팅해놔. 세 판이요? 야, 니들아 봐. 감자 튀겨진 거. 밑에 도우처럼 깔아요? 그렇지. 그냥 치즈로 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거 어디서 사신 적 있으세요, 이거? 아니. 한 적도 없으세요? 어. 한 적 없지. 저기로 다 늪을. 다 보고 싶어요. 이거 숟가락 닦은 거야. 예? 맞지? 그 피자 위에 올리면 똑같은데요? 어. 맛있다. 야, 우리 후라이팬에다 하려고 했는데 피자판이 마침 있었냐? 이야. 이거 올려요? 아니. 치즈부터 올려야지. 아, 치즈. 네가 세팅 좀 해봐. 하나 보여줄게. 예. 볼게. 원 없이. 이런 느낌. 아, 좋습니다. 눈 보자. 하나 더. 가끔 열어봐이. 나 저 온도를 못 믿겠어서. 네. 대충 몇 분 정도 있다가 열어볼까요? 뭐 네가 수시로 열어봐. 수시로요? 어. 5분이 되게 막 시간 맞추기 어려워서.